お掃除しよう。아낚시안된다고아니야여기가포인트라서익스라돼있는거아닐까포인트라서김밥님어서오세요낚시가안되는게아니고포인트라서익스있는거아니겠나어서오세요단지님어서오시고요이것빵님어서오세요
오빠 어서 와.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성님 어서 오시고요. 더미야님 어서 오세요. 맞나? 더미야? 어서 와요. 이야, 주말인데 이렇게 한산한 포인트가 있다니 좋은데요? 아니야, 여기 좋은 포인트라서 그래, 오빠.
와, 이 찐이 뭐가 저래 크지? 저 밑에 지금 바늘 걸려가지고 밑에 내려갔다 올게요. 이제 밟지? 아, 언니요? 아, 이거, 예. 스즈키고. 이거 이상할 것 같아.
고래치? 고래치? 놀래미. 아, 놀래미. 여기 감사합니다. 놀래미 뭐하지? 놀래미 사촌요? 놀래미인데 왜 놀래미 사촌이라고 그래요?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마. 놀래미 그냥 놀래미. 오케이? 저 어떡할까? 왕생할까? 좀 깊이 먹었는데 어떡할까요? 3자 30한 2,3 정도? 보낼까 말까? 깊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아, 피곤하네. 으하. 와, 여기는 뭐 거의 뭐 예, 너무 좋은데요. 다 고기 어종을 떠나서 원천 낚시하기. 어몽길님 어서 와. 반겨줬어. 왔어. 여기는 차 대놓고 바로 할 수 있고. 바닥 보세요, 바닥. 밑에 데트라 이런 것도 없고, 속축도 없고, 바로 그냥. 죽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있다니. 이런 데서 감시만 나오면 좋을 건데. 한 마리 흘린 것도, 에, 한 마리 흘린 것도 놀래미고, 방금 올린 것도 놀래미고, 예, 차수리 어저께 다 했어요. 어저께 완전히 그 슈퍼카가 되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차는 수리했으니까, 이제 그 성형을 해야 돼서, 성형. 알잖아, 어몽길님. 성형. 성형 미션이 남아있다, 이것도. 성형을 하든지, 풍이든지, 그런데. 예, 성형, 예, 지금, 보톡스하고 필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또, 언제 또 고기 잡아서 미인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엄청 큽니다. 감시만 잡으면 돼요. 감시만 잡으면, 성형을 쫙, 예. 아, 그래요? 경산차고지님 리아입니다.
한 달 연차 쓰고 한 달만 있으면 되나? 한 달만 있으면 다 그 붓기 같은 게 깔아왔나? 성게비에 입질이 이렇게 보보복 하니까 제가 지금 한 대는 개불 던져놨습니다. 개불. 개불이 지금 개불이 구해져 있어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자복군 오빠를 잠시 만났는데 자복군 오빠가 시장 통해서 개불을 사주셔가지고 개불이 지금 6만원치래요. 개불이 지금 개불이 지금 미끼용 개불이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구하기 힘들다 그러던데 오빠가 시장 가서 사줬어요. 네. 개불 지금 저기 많아요. 개불 보여줄까? 개불? 개불 보여줄게. 이거 봐라. 어? 저게 미끼용이 아니라 식용인가 봐. 졸라 커. 전남 오빠 어서와. 오쏘 오쏘와 촌놈 오빠야 어서 오십시오. 흔히 오늘 그 스즈키복 입었다요. 좀 봐주세요. 나 스즈키복 입었어. 봐봐. 고맙습니다. 비거리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큰게 좋죠. 당연히. 그리고 비거리를 왜 걱정해? 원투꾼들이 왜 비거리를 걱정해요? 개불구 조금 더 커졌다고 비거리가 확 주나요? 우리 원투꾼들이잖아. 그지? 미끼 무게 가지고 줄어들 비거리라면, 네.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어떤 미끼를 달아도, 어떤 무기추를 달아도, 적당히 그 자기가 늘 쏘는. 아, 저는 원래 큰걸 좋아해요. 원래. 요만한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개불집 가면은 항상 제일 큰 거. 큰거 달라고 그래. 물빵 하나, 좀 내장이 많아야 돼. 그때 머리 한참 빠졌을 때. 지금 머리가 다시 막 나거든요? 송송송송? 어울 때 이뻐? 침발라? 백세낚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어떻게 그 댕댕이는 순산을 했는가요? 순산을? 어저께 댕댕이 새끼 낳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순산? 몇 마리 나왔어요? 여기요, 낚시 오래 해도 되겠는데요. 8마리요. 아, 저 원래 기억력이 굉장합니다. 예, 기억력이 굉장해요. 8마리 좀 대형견인가 보다. 8마리 같으면. 그죠? 댕댕이가 좀 큰가 봐요. 보통 그 집에서 키우는 그 말티나 이런 애들은 보통 보면 많이 낳아도 4마리, 20마리, 진짜 많이 낳았다 5마리인데, 8마리면. 1마리 사가, 어? 1마리 사가 50? 기분이 8?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일까요? 아, 아, 댕댕이, 애기 댕댕이의 분양가가 50만 원 정도다, 이 말이시죠? 그러면 조금 품종이 있는 견종을 키우신다, 이 말이시죠? 그렇군요. 8마리면, 아이고, 댕댕이 재테크 하셨네. 경하드립니다. 댕댕이 재테크. 그죠?
견종이 뭐예요? 물어봐도 돼요? 견종이? 견종이 뭘까요? 댕댕이, 댕댕이 품종이 뭐야? 강아 격 경이까지 나 연간 500도 전문 번식하시는 거예요? 전문 번식?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전문 번식하시는 분이세요? 안 그러면 강아지 안 그러면 전문 캔네? 아, 세포트하고 레트리버하고 아, 그러면은 세포트하고 리트리버를 전문 캔넬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브리딩을 하시는 거? 안 그러면 번식만 하시는 거?